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아까보다 플래시가 많이 터지네요. 자, 이어 오늘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, 자 이제 본식의 또 리허설을 들어가셔야 된대요. 부득이하게. 네, 무빙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햇살캐 또 힐링캐로 불리면서 뭐 전 세계 무빙 팬 레드카펫으로 막 들어오셨습니다. 네, 세계가 주목하는 특급 대세 배우시죠. 꼬 나온 듯한 높은 싱크로율로 굉장한 화제를 불러보았는데요. 오늘은 묻어나는 배우 박보영 씨입니다. 박보영 씨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이 얼굴에서 처음으로 어둡고 또 날카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배역이었습니다. 뭐 배우로서 자 이어서 다음 배우는요, 떠오르는 청춘 전문 배우 최연욱 생에서 음모의 중심축이 되는 반전 연기를 선보인 더 에이트 쇼에서 쾌락과 유희 자극을 추구하는 광기를 가진 8층 역을 연기했 인사를 나누고 네. 청룡실 이자워즈 포토어를 거닐고 있습니다. 우리 이솜 씨 만나 봤습니다. 네. 여우 네.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글로벌 대세 배우 최우식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.